오랜만에 이 대한가스협회 지회장님이 직접 노래를 하러 올라오시는데 우리 지성갑 지회장님은 제가 어디 가도 이 말을 꼭 해달라고 합니다. 2019년도 문체부 장관상을 받았는데 본인이 받은 상 중에는 가장 좋은 상이 문체부 장관상을 받았답니다. 저는 뭐 문체부 장관상, 문교부 장관상 이런 상은 저는 뭐 아예 다 버려버립니다. 저는 항상 받아봐야 맨날 받아봐야 동장상 아니면 뭐 이렇게 받았는데 있으면 가장 슬픈 노래가 있다면은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라 이 노래가 있으면 가장 슬픈 노래라는데 바로 최승갑 회장님은 스타운 45 롱플레이 앨범 가운데서 9시부터 5시까지라는 일상 직장의 애환을 담은 그런 삶의 애환을 본인이 직접 대한민국의 유공자로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입니다. 이분은 정말 의지의 한국인이 아닌가 싶은데 바로 자기의 삶의 애환을 담은 노래를 이번에 가사말로 통해서 인생길 나의 길이라는 노래 두 곡을 발표했는데 제가 소개하면 큰 박수로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인생길의 주인공 최성 가! 네, 박수 친분은 부대가 만석금으로 사십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대한가수협회 김해시 지부 지부장을 맡고 있는 최성갑입니다. 오늘 이렇게 코로나로 말미암아 참 경제가 어렵는데도 어쩐 우리 대한가수협회 소속 가수님이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멋진 무대에 올라오셔서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멋진 무대를 제공해주신 우리 권영기 회장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 말씀드립니다. 종종 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우리 사회자 최천희 우리 세계적인 MC 스타 최천희 사회자님께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뭐 간단하게 하면 저는 오늘 조금입니다. 감사합니다. 제 노래 인생길로 다시 한 번 여러분들 인사드립니다. 옆에 촬영하는 분이 우리 서울에서 만드는 우리 장남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다들 고맙다.
이번에는 제가 군복무 중 한쪽 다리를 조국에 바쳤지만 좌절하지 않고 꿋꿋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멋진 작곡가 선생님께서 제게 주신 곡입니다. 노래 제목은 나의 길입니다. 당신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가사를 음미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